브라보 마이라이프의 제롬입니다. 자, 오늘은 그 제조업 창업을 하려면 어떤 아이템을 할 것인가? 이게 뭐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예로 들어서 제조업 창업의 이제 순서, 창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마스크를 정한 이유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마스크가 핫한 아이템이 되었죠. 그리고 마스크는 없어서 못 팝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마스크를 주제로 해서 한번 그 제조업 창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몇번 이야기했지만 그 팔리기만 한다면 어떤 물건이든 그 만들어 팔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스크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는 마스크를 팔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팔지는 않고 그냥 마스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스크는 지금 전국, 아니, 전 세계에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요즘 농담으로도 그 마스크를 한번 공장이나 해서 팔아볼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스크를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마스크를 만들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겠습니까? 자,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스크는 지금 의약외품인데, 의약품 비슷하게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공장은 하루 생산량을 정부에다 보고해야 됩니다. 요즘 그 웹에 다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해야 되고, 그리고 생산량의 반은 정부 조달로 해서 국가에만 팔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약국으로 갔는지 어떻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지금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비를 사기 전에 먼저, 그럼 공장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공장은 제가 봐서는 최소 그 실평수 한 60평 이상은 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려고 하면 처음부터 너무 힘들고, 그러면은 세를 얻어야겠죠? 세를 얻는데 보통 평당 2만 원이죠? 2만 원이면 한 60평 얻으면 한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기가 공장은 보통 10kg 많이 사용합니다. 10kg 사용하면 10kg의 기본 요금이 한 10만 원 정도 나오고, 내가 이제 뭐 설비를 돌리면 한 20만 원 정도 나오겠죠. 전기요금은 한 그만큼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러면은 세를 얻으면 좋은데 사면 어떠냐? 그러면 한 100평을 사야 됩니다. 100평을 사면은 실평수가 한 60평 나옵니다. 평당 한 600만 원 한다. 그러면 6억이죠. 자, 그럼 6억의 물건을 샀다. 그러면 취득세가 한4% 나오고, 만약에 부동산을 통하게 되면 복비가 0.9% 나옵니다. 그래서 다 해서 한5% 정도 나옵니다. 5% 나오고, 그 다음에 안에 약간의 인테리어 정도 해야겠죠. 그냥 공장만 덩그러니 있으면 안에 뭐 필요한 뭐, 인테리어 정도를 해야 돼서 몇천만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근데 창업을 하면 제가 항상 얘기했죠. 4% 면제가 되는 데가 있고, 요즘은 법이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창업을 했더라도 2% 정도는, 1, 2% 정도는 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방법이 있고, 그게 좀 힘들면 창업을 해서, 근데 이렇게 내가 공장을 알아봐서 이렇게 구하는 거 좋은데, 내가 만약에 그 매출이 없다면 은행에서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처음에 하기에는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경매가 있습니다. 경매는 좀더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이 실구매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실구매자가, 많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좋은 공장을 얻으면, 경매로 사는 것도 좋습니다. 경매로 해서 싸게만 산다면, 대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경매도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내가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경매까지 하려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세를 얻어서 시작을 합니다. 자, 뭐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장을 얻었죠. 공장을 얻고 나면은, 자, 그 다음이 이제 설비를 해야 돼요. 지금 원래 마스크 만드는 공장들이 다 바쁩니다. 바쁘고, 이 공장들이 다잘 되기 때문에 설비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비업자들이 많이 바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 거래처죠. 설비를 사서 쓰던 곳에서 증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비를 주문해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빨리 안될 겁니다.
보통 마스크 공장 큰 데에서 한 10대 정도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뭐 많이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설비를 증축해서 하고 있으면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기존 설비 업체들이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회를 얻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설치하는 데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중국산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중국산 마스크 설비는 약한 4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4천만 정도인데 현지에서는 약 2천만 원이면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들여와야 되죠. 들여와야 되는데 그 들여오는 설비업자가 한 4천만 원 정도에 파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설비업자를 안 거치면 싸게 사올 것 같지만 설비는 들어와서 다시 재조립 수준의 튜닝을 해줘야 됩니다. 중국에서 들어와서 국내에서 안 되면 엄청 낭패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설비를 수입하는 사람은 설비를 좀 아는 수리할 수 있는 업자입니다. 그래서 믿고 그돈 주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스크 만드는 설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설비가 있으면 뒤에 이제 포장을 해야겠죠? 이 포장을 하는 설비가 또 국내 기계, 포장 기계가 한 4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뭐 포장기에 비닐 같은 거 이렇게 받아서 다 이제 위생복 입고 손으로 넣어야겠죠? 그렇게라도 해서 팔리면 그렇게도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진짜 돈좀 벌면은 이제 포장 기계 사서 자동 포장되도록 또 이렇게 설비를 해야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이제 국내 얘기 잠깐 했었는데, 국내 설비 기계는 한 1억 8천 정도 합니다. 1억 8천 정도 하고, 이게 조금 거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라고 지금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산도 그렇게 지금 중국에서 막 이제 인적 교류가 잘 없죠.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것도 언제 풀릴지 모르고 하니까. 이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설비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설비가 끝났으면, 인증을 받아야 되죠. 자, 그럼 인증을 받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본드나 접착제로 붙이면 안 됩니다. 이게 초음파로 해서 되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소음이 좀 심한 편입니다. 자, 그럼 공장도 사고 설비도 해서 첫 마스크가 나와서 KF94, KF80, KF99죠. 자, 이거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인증은 한국의료시험연구원에서 시험 성적서를 통과하며 통과 성적서를 줍니다. 여기서 안면부 흡기 저항 테스트를 해서 규격에 따라서 KF80, KF94, KF90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을 받고 나면 식약처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는 인적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관리자가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뭐, 의대나 공대 출신 학사가 관리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뭐, 문과나 이런 건안 되겠죠. 사범대나 공대 이상 이런 출신자의 학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약처에 등록하고 현장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 현장 점검을 받을 때 요구사항이 연구소나 시험소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방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연구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KF80이나 이런 거는 아까 외부 연구소에서 성적서를 뭐 받으면 된다고 그랬죠? 받더라도 이걸 하시는 분의 공장의 그 필요 조건입니다. 그 현장 점검할 때 이게 필요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과를 하게 되면 자, 마스크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겠죠? 자, 마스크 공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마스크를 빗대어서 설비를 하는 거를 쭉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보통 다른 아이템도 이와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뭐 화장품이나 공산품 등 있죠? 이런 것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 생산이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있죠? 파는 문제입니다. 이게 마스크는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아이템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제 다른 물건들도 이렇게 만든다면 판로가 확보되어야겠죠? 지금 제조 설비를 얘기한 겁니다. 제조를 하면 이 마스크 설비는 한 달에 80만 장을 생산이 가능한 설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예로 들어서 제조업 창업을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